이번에는 강서구청 아시죠? 진교훈 구청장님 될 줄 알았어 그거. 저도 될 줄 알았어요. 너도 연금해줬어. 근데 또 너도 대한민국 무당들 제일 많이 상대하더니 연금하구나. 이분의 미래가 좀 어떤지. 이분이 별로 활동 같은 걸 별로 안 했잖아요 사실상. 이분 같은 경우 내가 알기로는 57 정미생이신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강서구청장이 이렇게 되시긴 했는데 실은 집권 여당에 가지고 있는 한 표가 글쎄 이번 많이 흔들 것 같아. 그리고 이분은 개인적으로 우리 무당인 내가 하는 얘기가 성주운이 일곱 성주운이 들었는데 금년에 그러면서 강서구청장이라는 큰 타이틀까지 얻으셨는데 큰 문서를 그러니까 잡았다는 건데 이게 잡았으면 분명히 흔들림이 있을 거거든. 그리고 연말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아마 많이 시달릴 것 같아. 아 이분이야? 이분을 시기하는 곳이 정말 많겠지. 뭐 검찰이 됐건 법무부가 됐건 집권 여당 쪽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많이 흔들 건데 이분의 개인적인 운이 큰 운이 4년짜리 환갑까지 쓸 수 운이 넘쳐 있는 만큼 글쎄 좀 어디 가서 지도세도 모르게 좀 운맞이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. 많이 흔들 거야. 많이 시달릴 거고 분명히 집권 여당에서 가만 안 둘 거고 그리고 이분 운세 자체가 굉장히 흔들림이 내년 3월까지는 아마 폭풍 같은 시간이 들어오지 싶어.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. 운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. 그래도 이분의 미래는 조금 그러니까 내년 뭐 3월까지만은 잘 견뎌내신다면은 그 후에는 좀 괜찮다. 아무 그래도 향후 환갑까지는 계속 정치적으로 이름 좀 날리실 거예요. 근데 내년 3월까지가 지금부터 하면 3월까지가 많이 시끄러웠고 괴롭히려고 하는지 못 살게 굴려고 그러는 존재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. 그거 조심하셔야 돼.